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 속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질퍽질퍽해지죠.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런데요, 비가 끝나고 이것이 다시 딱딱해지면요, 비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튼튼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더 굳어진다, 더 단단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요, 시련을 겪고요. 자,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시련을 겪을 때는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우리 마음이 더 튼튼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 속담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자, 이 대화에서요, 나영 씨가 아버지가 아파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영 씨의 마음은 더 튼튼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아직 병원에 계세요? 퇴원해서 쉬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군요. 그동안 가족들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하시던 가게는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 대신 저하고 남동생이 하고 있어요. 나영 씨가요? 힘들지 않아요? 무척 힘들어요. 부모님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릴 때는 가게 일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 그동안 부모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잖아요. 네, 앞으로 부모님께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함께 고생하면서 동생과도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나영 씨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네, 잘 들으셨나요? 나영 씨가 어려움, 시련을 겪은 다음에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다른 예문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 영화배우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난 뒤에 더욱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요. 자, 이별의 아픔, 시련, 어려움, 고난을 극복하고 더 성숙해졌죠. 더 성장했습니다. 자, 요즘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도 7년 동안이나 무명 생활을 했대요. 무명 생활, 유명하지 않은 가수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런 어려움이 성공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공의 기초, 베이스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사업에 실패한 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시련을 겪은 뒤에 재기에 성공하셨군요. 자, 여기서 재기라는 말은요, 다시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에 성공하셨군요. 이런 의미입니다. 매일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지쳤어요. 이젠 이혼하고 싶어요. 우리 부부도 한때는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나니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좋아졌어요. 더 단단해졌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속담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시련,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라는 뜻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서로 갈등,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갈등, 트러블, 싸움 이후에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 친구와 싸우고 나서 관계가 더 좋아진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이 속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을 겪고 마음이 단단해진다 또는 두 사람이 싸우고 나서 관계가 더 좋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속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